안녕하세요. 오방방TV입니다. 수많은 사람들이 캠핑카를 이렇게 제작을 해서 여행을 다니시는데 차박을 저도 엄청 좋아하고 낚시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게 돼요. 그런데 그 차박을 좀 이렇게 장박 특히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연세들이 이제 60대, 70대, 80대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분들이 모두가 건강한가? 그렇지는 않고요.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캠핑카를 제작해서 여행을 다닌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. 하는데 그 나름대로 이 캠핑카를 갖다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분은 그 일본에서 뭐 게르마늄 덩어리를 갖다 이렇게 사다가 차 밑에 깔고 그 다음에 뭐 자기장이 나와야 된다 해서 자석팔찌 뭐 많이들 하잖아요. 건강팔찌 그걸 차 바닥에 깔고 이런 분들도 내가 많이 봤는데 마침 차박 좋아하시는 어떠한 분이 개발을 하셨어요. 이 차 전체에서 이 자기장이 방출할 수 있게끔. 그러면 그 네이버 내가 찾아봤어요. 그랬더니 자기장이 우리 몸에 그 미치는 영향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어떤가 그랬더니 뭐 거의 만병통치에 가까울 정도로 건강한 그 몸을 만들어 준다고 해요. 우리 몸이나 우리 지구나 우주나 전부 다 이 자기장을 방출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그 네이버에서 한번 보시고 자기장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가. 그런데 그 너무 과다하면은 세포를 갖다가 또 파괴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. 그러니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개발하신 분이 조만간에 그 한 달 두 달 안으로 이제 이 캠핑카에 접목을 시켜서 이제 차가 나올 겁니다.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하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나중에 따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차는 개발하신 분이 한 업체에다가 이제 완전히 건강한 캠핑카를 만들어서 유저분들에게 제작 판매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. 그때 다시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